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사하실 때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날 검지 부분이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 고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름을 짜고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프고 고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박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한 칼로 살살 빼냈습니다. 아팠을까요? 가시가 박힌 손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칼은 왼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 지나니 아물기 시작하고 더 이상 고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시가 고름을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통 속에 있던 제 손가락은 가시가 제거됨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는 억압과 저주의 고통 아래 있다가 그 원인이 제거됨으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복음의 개념을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이야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소식을 뜻하지만 마가 당시의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은 참혹하죠. 영상을 통해 보는 것도 그러한데 실제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할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는 죽음이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전장에 나간 남편과 아버지의 생존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들린다면 가족들의 입장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일 것입니다. 또 미래일 것입니다. 만약 패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하고 암담한 노예 생활이 일평생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들림으로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계속 자유와 평안을 보장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군주의 폭정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자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폭정 아래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기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왕 아래에서 고통받던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광복의 소식을 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공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헬라시대 이후에 로마시대에 와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에게 한정되어서 적용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 즉위, 그의 승리 소식만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선한 왕으로, 의로운 용사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망과 저주, 억압 속에 매인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진짜 복음이 선언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이후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곳에는 항상 복음을 듣고자 혹은 병고침을 받고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에워싸졌습니다. 온전한 몸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다행인 것은 친구들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침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 있게 집을 나섰지만 금방 난간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커녕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게 됩니다. 아마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간절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을 테니 쉽게 비켜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자가 누운 침대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갑니다. 어느덧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집 입구와 안까지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도 침대에 누운 이 중풍병자도 서로에게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을 세우고 지붕보를 걸친 후에 갈대나 나뭇가지를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런 후에 비가 새지 않도록 회치를 하지요. 지붕이 갈라지면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황토 찜질방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아무리 펴발라도 이게 마르면서 갈라지는 것이 흙입니다. 아마 지붕을 뜯고 있는 이 사람들도 집주인이 나중에 겪게 될 이런 수고와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달아내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집주인에게 욕먹을 것이 뻔하고 먼지와 소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인파를 뚫고 지붕마저 뚫었을까요? 분명 예의 없고 무례하다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갑분사라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의 논쟁은 이 본문의 가장 중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서기관들과 논쟁이 되었고 마가는 왜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서기관들은 저 사람의 중풍병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 젊은이가 그 죄를 사했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언 역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죄 고백과 제사를 행한 후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은 격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다면 병고침과 죄사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병고침은 눈에 바로 보이죠. 나으면 나음표가 납니다. 반면에 죄사함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증명되지 않는 죄사함이 말로 하기는 더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의 사고 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더 어려운 것을 능히 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쉬운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미적분을 푸는 사람에게 1 더하기 1을 풀어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였던 이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동의 제청하고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황제와 관련된 어떤 소식에만 사용하던 이 유앙겔리온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 모든 억압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 땅의 귀신과 질병, 즉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사망의 매임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심을 1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시며 죄의 문제까지도 사하는 참된 새로운 왕임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끈질긴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서 발견되는 끈질긴 믿음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끈질긴 믿음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실제로 복음의 반응을 보인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아마 중풍병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생을 원망하며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를 보는 네 명의 친구들도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처럼 신이 언제 나를 벌하실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고를 당할 때마다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립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분이 어느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며 기대하며 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집을 고쳐줄 각오로 지붕을 뜯어냅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은 경계를 넘고자 하는 동기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당돌하고도 무례한 행동으로 이 경계를 넘습니다.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지붕을 뜯어 친구를 내린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통해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하늘의 모든 권세로 죄의 저주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상반된 반응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들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누운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기관들은 복음에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끈질긴 믿음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믿음은 복음을 침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는 의미는 쳐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만 생각하면 좀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손쓸 방법이 없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에게 강원도 어디 두메산골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100% 그 병에서 낫는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할수록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 들든지 얼마나 그 길이 험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일단 가서 만나고자 애쓸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은 이처럼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절실함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침노해야지. 침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누가 중풍병보다 더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죄, 이 사망의 원인을 치유하심으로 육적인 문제, 사망이 가져오는 결과가 해결되어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제거됨으로 통증이 사라졌듯이 말입니다. 죄는 사해졌다고 선언하시지만 중풍병은 나았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가 사해짐으로 죄의 결과로 생긴 중풍병에서 노임을 얻었으니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진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의 말씀이 곧 육신의 질병에도 노임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의 말씀에 의해 중풍병자는 그 병에서 완벽하게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은 그 사람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장의 중병은 가정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러했겠지요. 그런 가장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집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이어졌고 육적인 문제는 한 가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 때문에 천국을 침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였고 예수님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자 투항하고 있는 이 연약한 자, 이 겸손한 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풍병에서도 놓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비되었던 가정마저 회복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망의 그늘 같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의 저주로 묶인 곳에서 우리는 매일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허무할 뿐이라고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왕의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불만족의 원인, 우리의 행복을 막는 원인은 어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죄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은 나에게 오지 못합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삶에 자유를 줄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머물던 집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아닌 요행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눈앞에 철조망만 넘어가면 자유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노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 생사가 걸렸다고 믿는다면 침노해야겠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침노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결정의 순간들마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때마다 끈질기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복음을 침노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복된 소식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반응하였습니다. 진리임 복음 안에 들어가고자 침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만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물 묻은 휴지처럼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끈질긴 믿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침노하시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VIP 초청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끈질긴 믿음으로 침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친구들처럼 VIP를 모시고 함께 복음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침노하면 사망의 그늘에 있는 나의 삶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강선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복음을 침노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막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활짝 여신 천국문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침노하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침노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사는 우리의 복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